안녕하세요. 크리스 깡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바로 ASB를 퇴직하는 날입니다. 이미 사표를 한 달 전에 냈고요. 그리고 오늘 출근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 재택근무 하루만 하면 이제 드디어 ASB를 그만두게 됩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자랑까지 해놓은 그 큰 회사를 그만두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차차 오늘 설명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받았던 ASB 모니터를 오늘 돌려주도록 할 겁니다. 물론 제가 받았던 맥북까지요. 그래서 ASB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돌려주도록 하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 가서 노트북을 받아야겠죠. 제발 좋은 노트북 주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빨리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직을 하게 되는지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회사로 출근하도록 할까요? Moments later. 내가 이 회사를 또 그만두게 되다니. 참 이 회사에는 추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진 후로 이 회사를 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쌓을 수 있는 추억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브이로그를 엘렌하고 많이 찍기도 했고 딱히 무비오에 비하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찍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 회사도 아마 재택근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회사에도 많이 출근을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 이 카드도 반납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 들어오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좀 이따 점심 먹고 들어오긴 할 거지만 인터뷰 보러 올 때가 생각나네요. 이 길 배드민턴 코트장 보면서 참 배드민턴 많이 칠 줄 알았는데 배드민턴 한 번도 안 쳤어요. 배드민턴을 많이 칠 줄 알았는데 뭐 공사한답시고 뭐 맨날 막아놔갖고 배드민턴도 못 치고 완전 노랑노랑이네. 노랑노랑. 아, 마지막으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야. 드디어 끝난다. 아싸. 제가 이 회사를 왜 그만두게 되는지 알려드린다 했죠. 이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요. 바로 이 망할 컴퓨터 때문이에요. ASB는 이 컴퓨터에서 제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저의 컴퓨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엄청 느려요.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지만 진짜 무진장 느리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맥북을 받긴 했지만 그 맥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이트들이 막혀 있어서 개발자의 자유도를 완전히 싸그리 다 막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한테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이죠. 이게 이직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직 영상에서 말한 적도 있지만 같은 회사에 오래 있으면은 연봉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연봉을 떠나서 진급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된 이유,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지금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팀 멤버가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같은 팀인데 새 팀하고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이 진도가 안 나가요. 뭘 출시를 할 수가 없어. 지금 1년 동안 똑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화면을 1년간 쳐다보면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Nope. 그래서 이 회사는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게 될 회사가 어디인지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그 회사 이름이 예전에 제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애쉬백. 뉴질랜드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밴드. 밴드도 괜찮고. End of flashback. 한번 댓글로 맞춰보시겠어요? 제 16인치 맥북도 이제 팩토리 리셋을 해서 돌려주는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맥북 몇 달간 잘 썼어요. 이 맥북으로는 프론트엔드 일만 할 수 있었고 백엔드를 하려면 다시 이 VDI로 로그인을 해야 됐는데 진짜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싫었어요. 엘렌이 저하고 마지막 점심을 먹겠다고 온다고는 했는데 과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이 바로 전 영상에 이직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덕분에 구독자가 10명 이상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혹시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 진짜로 구독이 많이 오르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싫어요가 정말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팀원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팀원이 한 명 새로 들어왔는데 여자예요.
제가 ASB 처음 들어왔을 때 남녀가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엘렌하고 저 빼고 다 여자거든요. 제가 여성분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힘을 갖고 있나 봐요. 엘렌이 왔어요. 정말 멋있는 헤어컷을 하고 왔네요. 엘렌. What are you trying to do? Say goodbye to my YouTube. Hey, goodbye guys. Yes. Just a second, can you do a second take? Because my hair looks bad. I've just uploaded them. Do it again. Okay, Alan, please say goodbye to my YouTube. Hey, goodbye guys. Happy to be in his video twice or three times. I can't remember. Oh, yeah. Many times. Many times. It's great to have fun with Chris, and I'm sad he's leaving. He's ditching me, you know. I'm not ditching you. We can always work together in the future, man. Ah, oh, man, I'll miss you. I'll miss you, Ellen. I'll miss you.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떠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Ah, I'm doing the YouTube thing. Do you want to be in the video? No. Okay. I thought so. They never want to be in the video. Oh, I'm asking you now. I have like almost 500 subscribers. Oops. Yeah, it's increasing, right? Huh? See, it used to be, I think, 300. Yeah, it used to be 300. Last time, when we were doing the film. Yeah, yeah. It's increased a lot.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는 걸 아니까 일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사실 사표 내고 거의 한 달간 일하기 싫었는데 회사 일 바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나가면은 엘렌이 다 혼자 해야 돼서 엘렌한테 다 떠맡기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점심 먹고 집에 갈까? 네,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팀원들이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새로운 멤버도 왔고 해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You don't want to be in the video, do you? Hello. Oh, you don't mind? Hi, no, I'm nice. Okay. I watch YouTube a lot. Oh, okay. But I don't know how to speak what you're Korean for. It's fine. My first day, Chris is leaving. Yes, it's your first day and I'm leaving. Do you want to introduce yourself? So I'm Kristen. I've just started in Chris's personalization squad. Hello. Yeah. No, I love YouTube. I watch YouTube a lot. Do you vlog? No, I have no clue. I think you should. You got a good personality. No, I don't. I do watch vlogs. I love watching people's vlogs, but I like watching them for the people in like the States and stuff. I find it just really interesting. In America? Yeah, just because they have such a different lifestyle.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Malaysia originally. Right. Yeah. So, I mean, I haven't seen any Malaysian YouTubers, but but I like the ones from the States. Anyways, that was Caitlin. No, not Caitlin. That's Caitlin. Kristen. Oh man, confusing name. Caitlin's back there. Yeah, I shouldn't show her face, but yeah. No, she does not want to be in it. Oh my god, my hands. Tiny in the screen. Jeez, so do vloggers carry those around? Yes, you have to. They complain about shaky cameras. I shouldn't actually film inside of C Drive. Yeah, because you just of have to see it sort of information at the back. Yeah, yeah. I think as long as you do it so you can't see like the boards and the all that stuff, that should be fine. I just focus on my face. Yeah. It is your vlog, right? Yeah, I'm the main guy, so. Exactly. I thought Alan was also... He's a sidekick. Oh, he's a sidekick. Anyways, my arm's about to fall, so... 점심 먹으러 부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인가? 모르겠네요. 왜 문 닫았는지. A few moments later.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 다시 일을 해야겠죠. 이제 이 가게도 자주 못 오겠네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좋은 추억. 이제 이 회사를 나가게 되면 또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ASB에서 브이로그 하는 건 오늘 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회사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SB, 바이바이. 여러분도 바이바이. Yeah. Just a second. Yeah. What do you want to say? Cheers. Cheers? Okay.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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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means eggplant in Chinese. Eggplant? Yeah. So when you say that, you are smiling. So that's why it's good. Cheers. 茄子.